드라마 이 기사를 다 빼고는 나한테 딱 결혼? 파견? 딱 6개월 만에 파견 그 기사만 났다는데 어떻게 네. 혼인신고를 그럼 하셨었어요? 이거 안 했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아, 혼인... 아예 안 하고? 네, 작년 4월에 결혼식을 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정도 후에 다시 재결합을 해서 잘 재결합? 네. 아, 지금 오늘... 다시 같이 살고 있는 중? 네. 오늘 이제 좋은 근황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재결합한 그 기사는 네, 안 났어요. 네.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제가 이혼했을 때 그 이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좀 이혼 기사가 계속.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혼. 많네요. 네, 요즘에도 계속 이혼도 밀렸어. 번호표. 번호표가 이렇게. 아니 이혼 기사 내는 것도 번호표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최정 선배님이 홧김에 이혼했다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사실 근데 이혼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쉽게 이혼이 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신혼초의 기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만나다가 얼마 만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쉽게 헤어진 거예요? 아, 연애는 사실 2년 정도 충분히 했는데. 매일 연애하고 저희는 사실 이제 남편이 혼자 살고 있어서 저는 부모님하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 집에서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살기도 되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겪어보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고, 생각을 했지. 네, 생각을 했는데 뭐 2년 연애했으면 사실 별의별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싸웠던 그런 부분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가족 간의 그런 또 결합이잖아요. 복잡한 또 문제들이 많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결혼이랑 안 어울리나 보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다 안 맞죠, 결혼이랑 대부분. 그리고 또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도 있어서 그런 이제 아까 결벽 얘기하셨는데 결벽증도 조금 있고 강박 이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하고 못하겠다 하고 이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고 몇 달 정도 있다가 그냥 지인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기사가 나고 너무 많이 얘기했네 지인들은. 네 이제 확 김에 그냥 아 나 이혼했어 나 나는 결혼은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 난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퍼져라 퍼져라 하고 얘기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기자한테 얘기만 안 했지 네. 기자한테 지인들의 집에서 들어가서 했나. 얘기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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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네. 관심 가질 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올 초에 남편이 좀 적극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먼저 해줘서 이제 못 이긴 척하고 화해하고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결합하고는 혼인신고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그거는 둘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따로 혼인신고 얘기를 굳이 한 적 없고 사실 저희 세대 때는 제 주변에 됩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들 많지도 않고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1, 2년 정도 살아보거나 아니면 자녀가 생기기 전에 자연스럽게 하거나 이런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지도 아니었고 이제 슬슬 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급하게 우리가 미리 그걸 어차피 결혼식 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좀.